양녕태. 양녕태TV의 양녕태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이 문 대통령이 인내하겠다라는 이 말을 듣고 지금 아마 언론들이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전부 사설로 이런 것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왜 사설자를 오늘 저도 놀란 것이 바로 그 말에 놀랐는데 이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인내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대북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일보 사설자가 이렇게를 또 썼습니다. 문 대통령이 인내하겠다고 하는데 대북 환상이 여전한 것 아닌가? 라는 제하의 사설입니다. 이 사설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대한민국 시설에 대한 무력 공격과 다름없는 것으로 북한의 도발태세 강화나 말 폭탄과는 차원이 좀 다르다.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모호하다. 문 대통령은 17일 친여 성향의 원로 전문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계속 인내하며 남북 관계 개선을 도모하겠다. 그런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결이 전혀 달라 국민은 더욱 헷갈린다. 이렇게 서론을 썼습니다. 이 공식 발표가 없기 때문에 발언 취지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뜻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보이는 이상 문 대통령은 지금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것은 상당히 모호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도가 지나친 것 같다 또 뭐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했는데 북한이 특사 파견 요청을 공개한 데 대한 반응으로 이게 전해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국민의 충격과 분노가 컸을 것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단호한 대응 의지는 안 보이고 여론 악화를 신경 쓰는 분위기라는 이런 사설자의 지적이고 보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도 현행법으로도 막을 수 있었는데 굉장히 아쉽다. 뭐 이제 적용하면은 이 기존법을 적용하면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니 특별법을 만드는 등의 방법이 좋겠다는 뜻도 밝혔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죠. 미국을 탓하는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법에 동의했지만 미국 정부가 톱다운이 아니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밑에서 반대해 이루어지지 못한 게 안타깝다. 밑에서 반대해 이루어지지 못한 게 안타깝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볼턴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지금 이게 지금 공개가 일부 공개가 됐는데 완전 공개되면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국제적으로 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책이 바로 24일날 오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그쪽에서 뭘 요구했느냐. 트럼프한테 소위 톱다운이라고 해서 둘이만 만나서 단독 정상회담 해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꾀를 썼다는 바로 그 장면이 볼턴이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단독회담을 노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노했을까요? 볼턴이라든가 그 보좌관들이 잘못하면 꼬인다. 잘못하면 실수한다. 조종당한다. 그래서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문 대통령의 인식, 체제가 흔들릴 정도의 위험이 없으면 절대로 북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당위성을 외면해 버린 겁니다. 체제가 흔들릴 정도 돼야 저 사람들이 핵무기 손을 놓고 국제무대에 나섭니다. 지금 체제가 아직 조금 덜 흔들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북한이 대놓고 한미동맹에 이탈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그런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북한이 지금 한미동맹에서 왜 이탈하라는지 잘 아시죠? 이번에 대한민국 국민이 알았습니다. 미국 아니었으면 큰일 났을 거라는 것.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느꼈습니다. 20대가 지금 아랜서치하고 저 데일리 안에 그 여론조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대가 가장 화가 많이 나가지고 북한이 이랬어?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를, 실질적인 분노를 대통령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북한이 대놓고 한미동맹 이탈하라고 요구하는 것, 마음대로 이탈될까요? 여기 반미주의자들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정부에도 반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나 그들의 뜻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뜻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일부 데모하고 대진년이니 뭐니 반미단체들 대사관 앞에서 반미데모하고 한다고 눈이나 깜짝합니까? 국민들이 깜짝도 안 하잖아요. 이번에 봤죠. 지금 급하니까 미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히 응징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 빈틈없이 대비를 해야 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자신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이렇게 사슬자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빗셀 틈 없이 재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 딱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슬자가 문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사의를 표명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임에는 똑같은 성향의 인사를 기용한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제가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같은 성향, 주사파 성향의 운동을 했던 그것이 지워지지 않은, 친북 일변도의 사람을 했다는 난리가 난다는 그런 것을 예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